현재 대구 경북에 살고 있는 외국인의 수가 8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세계 각국에서 온 사람들과 지역민이 함께 어울려 서로의 문화를 공유하고 소통하는 축제가 열렸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세계 여러 나라 전통 의상을 입은 외국인들과 시민들이 국기를 흔들며 퍼레이드를 벌입니다. 전통 풍물패가 신나는 장단으로 흥을 돋웁니다. 세계인이 하나가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소통하자는 의미로 다양한 재료를 섞은 긴 주먹밥을 만들어 나눠 먹는 행사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I mean, the weather's beautiful today, so we're happy to be here. We're having fun so far. 형형색색의 물감을 묻혀 피부색을 지우고 국적을 떠나 세계인으로 하나 되자는 의미도 함께 나눴습니다. 세계인과 행복한 동행이란 슬로건에 맞게 시민들과 외국인이 서로 분을 묻히고 춤을 추며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왔는 친구들도 만나서 오늘 하루 너무 즐거워요. I'm going to write to my brother. He's never been to Asia before, so I will tell him he needs to come to Asia to see how great it is over here. 오늘 축제는 제6회 세계인의 날을 하루 앞두고 열렸습니다. 이분들에게 대구를 보다 잘 이해를 시키고 또 우리 대구 시민들에게는 외국인과 더불어 살아가는 인류 대구를 만드는 그런 의식을 좀 높이기 위해서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 내리던 비가 멈추면서 공속로를 비롯한 시내 중심가에는 부처님 오신 날 연휴 마지막을 즐기려는 시민들로 활기가 넘쳤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